단타 종목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자, 단타는 여러분들 비중 조절 잘해야 됩니다. 절대 많이 돈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VIP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진입했던 단기 종목 코리아나 목표가 달성하면서 지금 매도 사인 전송되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한 1, 2주 정도 한번 튀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저기 소개드렸던 종목 다들 공부 좀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단기 스윙 정도 포지션으로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첫 번째가 LS 마린 솔루션이었는데 이날이었죠. 이날까지 내가 차트를 보고 다음날 상승 출발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언급하고 2, 3일 동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그래도 7, 8% 이상 올랐으니까 꼭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몇 퍼센트 수익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이 종목을 컨택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목금 보면은 LS 그룹주들 중에서 마린 솔루션이 가장 적게 갔거든요.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적었겠지만,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타 먹고 나왔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가 퓨릿이었지.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당장 갈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한 4, 5% 갔던 것 같아. 이날 소개를 드려가지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제 관점은 동일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짧게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은 동일합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 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종목 소개 좀몇 가지 해드릴까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흐름 좀 보면서 소개를 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소장님처럼 단타 목적의 종목들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1, 2주 정도 한번 튀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 목적으로. 그래서 꼭 9시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9시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장 중에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는 시장 잠깐만 보고 가자. 어떤 게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게 약세를 보이는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잠깐만 보고 가자. 자, 장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좀 수급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몰리네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개별주처럼 약간 원전이나 탄소 쪽, 친환경 발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몇 종목 보이고, 태양광이라던가. 개장 직후에 무언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이는 테만 안 보이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거는 단타 종목이 아니다. 이건 지우고.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아마 아이폰 관련주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폰 관련주. 이제 대표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분야가 있고, 모바일과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카메라 쪽,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관련돼서 애플의 핵심 협력사로서 부각을 받는 기업인데,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 전 세계의 대장주인데,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난항을 좀 겪었어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부각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애플이 이제 지금 시장 예상대로면은 하반기 9월 달에 아이폰 16을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런 포인트들과 일정의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에 대한 기대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챗 GPT를 개발한 회사죠. 오픈 AI와 다시 조금 접점을 이어가는 등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공격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둘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에는 관련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좀 드는 가운데, 원래 애플이란 종목이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3개월 주가를 보면은 80% 이상 확률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 애플이 AI에 관련된 기대감이 없다가 지금 하나둘 스멀스멀 생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길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와중에 단기적인 일정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내일, 어찌 보면 변수라면 변수인데,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는 사람인 건데,
글쎄 내일 컨퍼런스 콜이 예정대로 안 나온다면, 제 생각대로 안 된다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을 이탈하면 이탈한 거고, 하지만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애플이 무언가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해요. 애플의 이벤트들이 지금 5월달 6월달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VIP 회원분들은 텔레그램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진입했던 단기 종목 코리아나 목표가 달성하면서 지금 매도 사인 전송되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화장품 관련주 아까도 좀 오늘 강세를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코리아나도 비슷한 연계로 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어제 휴장일이었으니까 엊그제 일거래일 전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플 내일 실적 발표 맞아요. 그래서 만일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효수의 말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잡아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YMT라는 종목이 있어요. YMT 아실지 모르겠는데 251370 9시 27분 가격 12,680원. YMT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반도체 기판이나 패키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공부해 보실 분들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고,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조금 된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사실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수급이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순환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드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필옵틱스가 왜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죠? 이 유리기판을 단순히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병렬로서 세워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층으로 붙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레이저로 관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한 장비가 있어서 필옵틱스가 부각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멍을 뚫었으면은 다시 이 구멍을 메우는 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구리로 구멍을 메우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율이 좋거나 양산에 대해서 당장 기대감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YMT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로 하여금 패키징이나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객관적으로 장기간 투자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엄청 좋다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트레이딩 관점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패키징과 기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극동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바닥에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에 시초가와 종가에는 무조건 선을 그어보라고. 저는 이게 매매의 관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바닥 부근에서 굉장한 대량 거래량으로써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추세가 확인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종가 자리를 지켜줄지 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에 따른 매매 관점을 잡아보시는 거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사실 매물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구는 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돌파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한번 공부해보실 분들은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말하고 싶은 종목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대로 된 타점이, 기회가 확실하게 왔다 싶을 때 VIP 회원분들께 공개를 드릴게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더구전자랑 YMT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어떤 관점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고요. 내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몇 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안녕!